태풍 올라오고 있죠, 태풍. 그죠? 12호 태풍 올라오고 있어요. 기단 볼게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지표와 비슷하게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일정해진 뭐요? 대빵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린 기단이라고 그래요. 대륙에 있는 건 건조하겠죠. 해양에 있으면 습하겠죠. 고위도에 있으면 기온이 낮겠죠. 저위도에 있으면 기온이 높을 거예요. 그죠? 기단의 변질. 기단은 발생지와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기온과 수증기량이 변해서 그것처럼 되겠죠. 그죠? 변해요.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면 기온도 높아지고 수증기도 공급받을 거예요. 그죠?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를 지나오면 우리나라에 많은 눈을, 그죠? 내려요. 뭐라고?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건너오면, 그지? 맞아? 우리나라에 뭐라고? 많은 눈을 내린대요. 야, 이게 일로 가면 눈이 어디 나와? 우리 저기 다설지 배웠잖아, 여기. 일본 북서 해안. 맞아? 맞죠? 그렇잖아.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이기 때문에 고위도기 때문에 한랭하고요.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해요. 양쯔강 기단은 양쯔강이 어디 있는 거라? 어디 있는 거라고? 중국에 있는 그런 허접한 답변을 씨. 여기에 있는 게 무슨 강이야, 요게? 랴오허강.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요 중간 정도로. 그지? 보여? 여기 점? 볼록 튀어나온 거? 그지? 요거. 무슨 강? 황허강. 아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이 두 군데 갔어. 여기 기스가 났지. 맞아? 맞죠? 아, 여기 들어갔잖아. 맞아? 여기 대충 중간 정도 대충 거. 그럼 이것이 바로 양쯔강. 그렇죠. 창장강. 양쯔강. 지금은 창장강인데요. 아직 이런 기단 이름까지 창장강 기단 이렇게 하기 좀 어색하잖아.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라고. 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도 여기 볼록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만큼. 알았니? 요것이 바로 주장강 되겠습니다. 주장강. 저 강까지 중국의 큰 강 네 가지 배웠어요. 알았죠? 주장강. 발이 주장강. 화가 나는 게 왜 그래? 자, 양쯔강 기단은 양쯔강은 그래도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덥겠어, 안 덥겠어? 더워요. 대빵 덥겠지, 그지? 맞죠? 더워요. 온난합니다. 고온까지는 아니어도 대륙이니까 건조하고요. 적도 기단은 고온하고 다습하겠죠. 북태평양 기단도 고온 다습하겠죠. 오츠케케 기단은 바다니까, 그리고 위에니까 한랭 다습합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이라는 거, 우리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이라는 거 너무 쉬워요. 그죠?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이에요. 봄, 가을이에요. 그죠? 쉽죠? 다 해결됐죠? 오츠크의 기단이 초여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도 기단이 태풍 오는, 그죠? 여름하고 초가을 태풍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적도 기단이다. 두 개는 따로 외워둡니다.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을 뭐라고 그래? 경계면을 전선면. 전선면하고 이 땅하고 만나는 땅하고 만나는 이 녹색 선 보여요? 요것을 뭐라 그래?
전선. 지표면하고 만나는 걸 전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는 뭐야? 전선면. 알았지? 알겠냐? 쉽지? 전선의 종류. 저렇게 삼각형으로 뾰족뾰족 가면 뭐요?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 쪽으로 찬 공기가 이동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랑 이거 둘다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다 나와. 온난전선에도 따뜻한 공기, 찬 공기. 근데 누가 온 거야? 찬 공기가 갑이야, 여기서. 그죠? 파고들겠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타고 가겠어? 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고 들어가요. 만들어지는 전선이 파고 들어가는. 파고 들어갈 때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요런 각으로 들어가겠냐? 파고 들어갈 때? 아니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전선의 기울기는 급하고요. 여기 적운형 그룹 나와요. 강수 지역은 전선에 여기가 전선이었지? 전선, 그지? 여기 전선 보이죠? 전선의 뒤에 좁은 지역에 나와요. 소나기 옵니다. 이동 속도 빠릅니다. 얘가 온다고 그랬지? 전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 찬 공기잖아, 그지? 하강합니다. 맞아?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갑이야. 알았지? 그래서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져요. 기울기 완만하고요. 층운형이 생기고요. 전선. 여기가 전선이니까 이게 전선의 앞이 되겠지? 이쪽이. 그지? 일로 가는 거니까.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잖아요. 그죠? 앞쪽에 넓은 지역에 비가 오고요. 지속적으로 비가 와요. 그죠? 잠깐 오는 게 아니야. 소나기가 아니야. 이슬비라고 보면 되고요. 이동 속도는 느리고요. 이게 통과하고 이 전선이 이 빨간 이 선이 그지? 이게 이쪽으로 통과했어. 이게 이쪽으로 왔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상승하겠지요. 맞지요? 그지? 여기까지 쉬웠어요. 회색 전선. 는 이렇게 섞은 거야. 한쪽 위쪽으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요. 아무튼 이것도 겹친 건데 한랭전선이 따라잡은 거예요. 이거는 회색전선이에요.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빨라서 따라잡은 거고, 얘는 그냥 그저 오래 머물러. 정체전선. 고기압하고 저기압을 볼게요. 기압이 높은 곳이죠? 하강기류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이렇게 가지, 여기가 1시였다가 2시 되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죠. 고기압은 뭐라고? 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이거잖아요. 시계가 이거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얘 시계 방향이죠? 맞아요? 시계 방향이죠? 맞아?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불어 나가. 맞아? 그 다음에, 일단은, 요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들어가는 거잖아,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이건 무슨 방향이야? 이거는 반시계죠. 물간 물. 저 당시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둘다 쉬워요. 고기압은 내려 누르는 거야, 내려 누르는 거야. 이렇게. 그치? 맞아? 저기압은 이렇게 가는 거야. 맞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런 거를 그려놔봐. 이렇게.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이렇게 그려봐. 그지? 맞아?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거지? 맞죠?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반시계 방향이고, 이거는 시계 방향 맞지? 이건 시계 방향이고, 이건 반시계 방향 되는 거지, 그지? 맞지? 이해 가지? 그냥 이 화살표에다가 얘만 한번 그려보면 반시계인지 시계인지 나와, 알았죠? 어디 기준으로? 우리 동네가 어디야? 북반구 기준이야. 남반구는 반대 나온다. 알겠죠? 남반구는 반대 나옵니다. 얄궂은 선생님들은 이거 갖고 장난질 칩니다. 이거 북반구야. 응? 북반구야. 남반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게 틀어줘야 돼? 반대로? 그지? 반대로 해주면 되네. 온대 저기야 봅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에요. 중위도 지방에 자주 나타나요. 온대저기압에서의 날씨. 온대저기압은 뭐를 따라? 편서풍을 따라. 편서풍이 뭐예요? 3에서 60도로, 60도에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그지? 대각선으로 위로 가지?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맞아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함께 어디로 가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 전선이 이렇게 갈 거야.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이게 우리나라네, 그지? 우리나라 제주도네, 그지? 조금 있어,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제주도도 비가 오겠네. 지금은 비안 오잖아. 안 오잖아, 제주도. 이해가 안 돼? 구름이 없잖아. 여기가 비 오잖아, 지금. 그지? 맞아? 소나기 오잖아. 여기 소나기 올거 아니야. 온대저기압을 중심으로, 온대저기압을 중심으로, 남쪽, 서쪽이죠, 이쪽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중심으로 보면 남서쪽이지, 여기가. 그지? 맞아? 남서쪽에는 한랭전선이죠. 그리고 남동쪽에는 뭐예요? 온난전선이죠. 이해 가죠? 지금 이거를 여기를 본 거야. 여기를 잘라서 본 거야. 여기를 잘라서 본 거야. 이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다 이렇게 될 거야. 자, A 지역은 현재 어때요? 이 한랭전선이 찬 공기가 지금 일로 가는 거잖아. 다. 그지? 일로 가는 거잖아. A 지역은 조금 있다 비와안 와? 조금 있다 비안 오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 거야? 현재 날씨는 소나기가 와. 기온은 어떻게 되겠어? 조금 있다가 낮아지겠지. 맞아? 바람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 북서풍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좋은 자료가 있어요. 먼저 이거 해볼게요.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래죠. 저기압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맞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맞아? 이거 맞나? 맞죠? 일로 들어가는 거야. 맞잖아. 저기압이 뭐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지? 이거 맞게 그린 거야. 이렇게 맞게 그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 이렇게. 이렇게 부나? 이렇게 부나? 이렇게 부나? 맞아? 맞잖아.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는 이거 타고 올라간다면서, 얘는 이거 타고 올라간다면서. 그러면 A 지역이니까 요 지역은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어? 응? 요 지역. 이게 전체적으로 찬 공기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리고 편서풍이라서 일로 갈거 아니야.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 이게 이렇게 그렸다고 이게 이렇게 가겠냐? 아무튼 여기에 있는 게이 중심은 절로 향해서 가겠지, 그지? 맞아요? 아, 이거 그림 참 애매한데. 아무튼 원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다 좋은 그림 보여줄게. 이 그림 자료가 별로 없어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맞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A 지점은 뭐야? 이거 무슨 풍이야? 북서, 맞아? 북서풍 맞아요. A 지점. 북서풍. B 지역은 뭐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겠죠? 남서풍입니다. B니까 얘가 좋은가? 맞아? 맞아? 이렇게 C 지역. 여기에요, 여기. C 지역. C 지역은 뭐예요? 무슨 풍으로 돼 있어요? 남. 이거 이 그림 중등부 교재에서 안 나왔어. 알겠니? 이거 좀 표시 좀 해놔. 똑같이 표시해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돼? 대충 여기면 딱 똑같이, 똑같이. 얘가 진짜잖아. 얘가 뭐 이거잖아. 얘가. 이거네, 이거. 그지? 이거. 그지? 이 화살표. 그 다음에 어딨어? 절로 가야 되잖아, 절로 가야 되잖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참, 이게. 얄궂은 선생님들은 이걸 반드시 냅니다. 얄궂은 선생님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게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고, 이렇다라 그러면,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일로 가는 거 맞아. 맞아? 잘 그려보면, 맞지? 약간 이쪽으로 가까이 하면, 이쪽 중심으로 더 가지만, 요거 남동풍까지 나오는 거, 요게 조금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요건 맞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도저히 이해 안 가요? 아까 원장님 형광펜으로 했던 거. 정확한 그림이에요. 알았지? 열대,
이 지역은 여기 아까 얘가 먼저 비를 뿌렸겠지 잠깐, 그지? 그래서 비가 그치고 지금은 맑은 상태예요, 그지? 맑은 상태예요. 기온은 어때요? 지금 여기가 따뜻한 공기지? 따뜻한 공기가 있지? 맞아? 그래서 지금은 높아요. 바람은 남서풍이고요. 시 지역은요? 여기 시 지역 아니 시 지역은요? 시 지역은 지금 현재 비가 와요. 계속 주룩주룩 와요. 온난전선 앞에. 기온은 어때요? 지금 낮겠지. 여기 찬 공기 안에 있으니까. 맞아? 찬 공기 안에 있으니까 낮아요. 비가 오는 지역은 다찬 공기 안에 있어요. 알았죠? 비가 오는 지역은 찬 공기 안에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열대 저기압 보도록 하겠습니다.